눕지 마, 만지지 마, 옷 열지 마. 방송사들이 3대 금지 몸짓을 지정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하실 텐데 이 돈넘은 걸그룹들의 선정성 경쟁에 브레이크를 건 것입니다. 물론 찬반 논란이 있지만은 잘했다는 의견이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이루라 기자입니다. 올 초 신곡 썸씽으로 컴백한 걸그룹 걸스데이. 그런데 지상파 무대에 서기 몇 시간 전 급히 안무를 수정해야 했습니다. 춤이 너무 선정적이라는 지적 때문입니다. 걸그룹들의 섹시 안무 경쟁이 날로 가열되자 방송사들이 이른바 3대 금기 동작을 요구했습니다. 4인조 그룹 레인보우 블랙은 초미니 하의를 입고 바닥에 누워 다리를 들어 올렸다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가슴 아파 춤이라 불린 달샤벳의 안무. 역시 방송사 규제로 손이 가슴에서 목으로 이동했습니다. AOA는 치마에 지퍼를 열어젖혀 허벅지를 드러내는 안무를 결국 삭제했습니다. 연예 기획사들은 이런 방송사 규제에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방송사 입장에서도 일정 부분 좀 규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셨던 것 같고 기획사들도 뭐 함께 받아들여서 정리했던 거로 점점 과열되는 섹시춤 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평이지만 일각에서는 방송사들의 일관된 심의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TV조선 이루라입니다.